일로 아 저기 저기 형 이거 좋아해. 빨리 빨리 줘. 너 지갑써 애가. 뭘 좋아해? 안 좋아해. 아빠 너무 많았다. 아빠 너무 많았다. 나 여기까지도 안 갈 거야. 나 지금 여기 서 있을 거야. 진짜 안 되겠다. 그리고 난 저기 가. 고백을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시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제발. 하나만 더. 여러분들도 될까요? 아니면 이거 그리고 하리 씨 안 켜주셔도 되죠? 안 켜주시죠? 그래도 오빠 2001년에 뭘 봤어? 세상을 다 깨달을 때지. 너는 막 갓 숨을 쉴 때 막 한 다리만 걷나요? 아니 10분에 아 응애 정도인가요? 자 그러면 MVP 쭈쭈를 한번 하나씩 뽑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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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! 아! 아! 나요? 아, 시아가 자성이한테 함께 어? 잠시만 이상한데? 통했네요. 여기 쌍방이네요. 자리를 바꿔주자. 네. 시아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저기, 저기 형 이거 좋아해. 빨리 빨리 줘. 너 지갑 써, 애가. 뭘 좋아해. 안 좋아해. 아빠 너무 많았다. 아빠 너무 많았다. 다음은 시아. 올려, 잠깐 스타. 이거 오빠 내 반응을 봤잖아. 아. 얼마 전 황인혁 오빠에게 꽃다발 받았을 때 찐으로 설레었다. 역할빙이 아니고 실제. 네. 나라는 진짜 그런 같지. 네. 여기서 참고로 저희끼리 다 같이 그다음이라고 했는데. 근데 모르는 맞아 시작하다. 쑥스러워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. 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미치겠다 내 진짜. 얼마 전 황인혁 오빠에게 꽃다발 받았을 때 찐으로 설레었다. 이 배우들은 다 공과사가 확실하지. 아닐 수도 있어. 종이는 지금 한창. 저희가 원래 10살 차이 나잖아요. 우와. 처음 만날 때 삼촌이라고 해도 된다.